박홍준 시장이나 박한수 지사가 아니 말을 안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용산에 그게 엮여 있길래 아니야 배도죠. 그냥 국민의 공천 받으면 당선되고 과거에도 수도권 거주기였고 지금도 수도권 거주입니다. 영도 총구는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원도 심에는 정말 축적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속족들이 알지 못하면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어떤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알아서 또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한 말이 그러니까 지금 너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내년에 7석 이상, 8석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첫 번째가 우리 독립주사를 이렇게 형상철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 메가시티 실컷 만들어놨던 불교 메가시티 망쳐놓더니 아니야, 대도죠. 그냥 국민의 공천 받으면 당선되고 과거에도 수도권 거주기였고 지금도 수도권 거주기입니다. 올라가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화 관련된 법 만든 사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냥 거, 받으려면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장론 만들어서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리고 선민들한테 부담되는 뭐 소비세들 그냥 통과시켜주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30여 명의 용산의 용사들이 내려오려면 다 경상도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비어야 다 비켜줘야지. 결국은 용산을 위한 이 부분은 100% 저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우리는 18석을 다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직도 지지율이 30% 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자신하고 있습니까? 요즘 해운대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열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탱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워딩을 했는데도 그래도 당연히 해운대 가면 또 된다라는 식으로 거기는 그냥 꽂으면 된다는 거니까 그럼 해운대 국민들 되게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아까 좀 이번에 좀 같이 중립적 입장에서 뭔가 선거를 좀 봐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의 이 후퇴를 좌시하면 안 된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이런 소모적 논쟁에 본인들의 권력을 확장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철퇴를 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더 요즘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박홍준 시장이나 박한수 지사가 아니 말을 안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용산에 그게 엮여 있길래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심지어는 보수 쪽에 인천 시장도 할 말을 다 하고 그 충청 지사도 증감지사 이야기 다 하잖아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박홍준 시장하고 박한수 지사는 아직도 어떤 워딩을 하지를 않아요. 이제 내년 선거는 부산은 야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부산의 중심이 아니다. 그 낙동강 벨트의 바람이 아니고 이제 원도심 바람이라고 이제 다들 그리고 원도심의 시작을 다들 대부분은 다 중구 영도로 보세요. 또 중구에 따라서 모든 판이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낙동강 벨트의 바람이 아니고 동부산 바다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영도 쭉 가서 이제 남구, 이제 수영, 해운대, 기장까지 이어지는 오히려 이제 그쵸. 동부산 벨트가 결국은 그 부분에 지금 제일 중심에 계신데 어떤 좀 생각? 제가 좀 하자면 저는 2008년도에 출마자 지금 이제 그렇죠. 이번에 출마 5번째인데 한 번은 포기했어요. 예, 한 번은 뭐 하고 이제 6번째 좀 이제 하게 되면 근데 그 제가 처음 갔을 때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출마자 9.5% 받았고 그다음 또 한 번 양보하고 김성 의원이 우리 영도로 넘어오셔서 출마를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한 25% 정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도전해서 아마 완사대하게 제가 질 거다 그랬는데 제가 예상을 좀 놓고 40.7% 40%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오더라도 이 40%는 우리 원도심의 마지노선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제가 영도에서 제가 46%, 충고에서 42%, 그래서 제가 아마 44.9, 45% 정도 제가 득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미안하고 지금도 참 죄인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구 용도구가 이번 선거에 후보로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성준 당께서 아주 경이로운 부산 전체의 1회 투표를 아깝게 석패했지만 또 나름대로 성과물을 또 내셨고 무엇보다도 원도심 여러 가지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중구 용도구뿐만 아니라 뭐 서구 동구 막 공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 또 민주화 과정에 부산 대한민국 형성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심판 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 김정은 의원이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하방을 빡빡 팠습니다. 지금 제가 16년을 출마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다고 자임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김영호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부터 해서 보면 그 굴지의 정치인들이 항상 영도 중구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유명세와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거쳐가는 정거장도 그리고 특히 그분들의 제일 큰 약점이 중앙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해운대에서 올라가신 그분처럼 그 중앙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는 선거 때만 잠깐 내려와서 내가 낸데 그러면서 그러죠. 누구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영도 중구는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을 생각해요. 영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다는 거는 사실 원도심에는 정말 축적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이거를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어떤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있는지 알아보다 시간 다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있는 뭐 지방원들하고도 협력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하고도 뭔가 소통하거나 협력하기도 또 좋을 것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시기도 훨씬 시일도 더 짧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위원장님은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알아서 또 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섯 번째 도전하시는 건데 그냥 뭐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으실 텐데 오히려 그게 또 좀 막 너무 알아서 정책을 또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이미 여야 공이 서로 인정할 만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해법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 뭐 아시다시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산업 또 노후 공업단지를 재개선하는 부스트배틀 산업 이런 것들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우리 원도심 주민들께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좀 제대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센트비 비용론 이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부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제지였고 영도 중구가 제대로 된 좀 변화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깨어있는 그런 의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